제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중요한 건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봐야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용기란 겁이 없는 게 아니야. 겁이 나는데도 하는 게 용기야.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. 생각이 적으면 인생에서 실수를 한다. 그러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인생을 망친다.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됩니다. 사람 몸 안에서 딱 한 군데 암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심장입니다. 암은 어떤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차가워지면 생길 수 있는데요. 심장은 늘 뜨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암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행을 할 때 빨리 걸어가면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천천히 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는 여행입니다. 비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희극을 표현하지 못합니다. 가장 큰 실패는 성공을 안 하는 것입니다.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. 실패라 쓰고 경험이라 읽습니다.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? 상대방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입니다. 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해? 그거는 가장 안 좋은 걱정 대출이야. 걱정은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. 시도하기도 전부터 걱정이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.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.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.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.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1년에 몇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보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입니다. 사랑이란 것이 처음에는 감정이 사람을 속입니다. 그런데 사랑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감정을 속이게 됩니다.